네, 안녕하세요. 버펫 조절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오랜만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질문 나왔던 것들이나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겸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다시 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안 컨설턴트하고 보안 담당자의 이제 장단점이 뭐냐, 사실 이제 컨설턴트의 장점이 뭐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요. 우선 이제 컨설턴트 업무하고 이제 보안 담당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 아니면은 이런 공통점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컨설턴트 업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ISMS, 뭐 요즘은 이제 ISMS 피인증까지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죠.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컨설팅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컨설팅 업무들이 있고요. 아무튼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요 서비스를 엮어가지고 제공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쪼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종합 컨설팅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 담당자가 또 ISMS 같은 경우를 인증을 준비를 할 때, 뭐, 내부적으로 인원들이 있으면은 또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빡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를 통해서 일을 좀 분담할 수가 있고, 그다음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제 빨리 한 번에 인증을 받으면 이제 좋잖아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만약 인증을 못 받으면은 이제 그 책임 소재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설턴트한테 조금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턴트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컨설턴트 안에 이제 모예킨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그 안에 업무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모든 전체 ISMS든 이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든, 아무튼 이제 모이에킹 분야라고 하는 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은 파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모이에킹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모이에킹 사업들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범위라고 또 보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한뭐 2주 아니면 4주 뭐 아니면은 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모이킹 사업들을 별도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이킹 인력들은 뭐 주기적으로 많이 뽑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컨설턴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사 서비스의 보안 활동들이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인증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뭐냐, 이러한 인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위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컨설턴트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보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안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대응하는 부분들, 침해 대응 업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어떤 관리적인 파트들도 분명히 있죠. 임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보안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보안 담당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하죠. 사실 보안 컨설턴트로 경력을 많이 쌓던 분들이 보안 담당자로 많이 옮겨 갑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좀더더 편하기도 합니다. 편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했던 보안 컨설팅 업무들이 보안 담당자로 갔다고 해서 아주 크게 막 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신경 쓸 것은 보안 담당자 분들이 많은 신경들을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까지 다 있거든요. 직접 운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로그들도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업무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다면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에서 한달 단위로 이제 또 프로젝트를 좀 담당을 합니다. 2주에서 한 달이라고 한다면은 1년으로 쪼갰을 때 보통 뭐 회사 같은 경우, 많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 보통 평균적으로 15개 정도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런 고객사들을 계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 고객사 비즈니스를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주에서 한달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이킹 말고
그냥 관리 쪽의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두 달에 뭐세 달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고객사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고객사 비즈니스를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체험한다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체험이라고 썼지만은 업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업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용도 직접 해보기 때문에요. 많이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전혀 몰랐는데,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를 몰랐는데, 가보니까 막상,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런, 여기 회사에서 이런 사업도 했었어? 그 다음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회사 분위기들 있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컨설턴트 업무들이 이제 흐름도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업무 흐름도 안에서 어디 어디가 이제 보완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컨설턴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떤 서비스들을 봤는데 나는 분명히 메인 서비스,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털 사이트나 카페나 이제 블로그나 그것만 이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사이트, 뭐 라이브 쇼핑도 있을 거고 웹툰도 있을 거고 증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모이킹할 때 해봐야 하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이 고객 여기 회사에서 이런 비즈니스도 해? 야, 이런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되지 못할 것들, 한마디로 이제 물리 보안들이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접근 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카다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리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 못하죠. 나 들어가고 싶어요, 나 체험하고 싶어요. 못 가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드는데 디스플레이 공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 바로 이런 공장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안적으로 하면 CCTV가 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 와이파이가 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 이런 보안 영역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5년 정도 했는데, 사실 고객사로 따지면은 한 60개에서 70개 이상 정도 이렇게 고객사들이 바뀌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을 갈 때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힘들었죠. 당연히 그때 당시로 그 연봉을 받고 일을 5년 동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힘들었구나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컨설턴트가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경험을 나눔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죠.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출장도 가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그냥 여행을 하듯이 가가지고 뭐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는 것도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그 동네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갔는데 와우, 나 정말 출장 같은데 싫어. 나는 저기 서울에다가 이제 월세를 잡아놨는데 나는 거기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싫고, 이제 고객사 갈 때나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로 쌓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컨설턴트를 할 때 조금 맞지 않죠. 적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컨설팅 회사보다는 이제 보안 담당자 쪽으로 갔을 때 좀 연봉들이 좀 높은 편이죠. 왜냐면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이 컨설턴트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컨설턴트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고객사 쪽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월급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유예가 이렇게 고객들이 주는 돈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딱 뚫려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투입하는 것이 고객사 쪽에서는 요만큼 회사한테 이만큼 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또 요만큼 연봉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게 되면은 그 회사는 보안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서포트잖아요.
보안을 이제 소프트로 하는 지원 부서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 돈을 연봉을 많이 주는 거. 이게 금융권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금융권은 앞에 돈 버는 회사, 돈 버는 이제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지원 부서들이 IT 부서들이 그거를 할수 있게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상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없죠. 그 경기에 따라서 많이 올려가면 올라가는 거고 사실 유해 쪽이 상당히 한 두세 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 업무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안 담당자로 해서 그러면 단점이 뭐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보안 솔루션 운영이나 침해 대응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은 보안 컨설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사 서비스, 이게 하나의 서비스, 자기의 회사 중점으로만 돌아가는 서비스라면 이제 자사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 회사들도 있겠죠. 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SK면은 뭐 SK C&C하고 관련된 또 계열사들도 많을 거고, 그런 데에다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서비스들을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뭐 무조건 똑같은 업무다 하는 것들은 아니고, 만약 중간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내가 검토를 해가지고 요것들을 보안 솔루션들을 구매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구매를 할때 기획서도 써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들이랑 BMT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운영도 한번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사 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침해 대응 업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매번 매년마다 이제 최신 공격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 활동들을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 과정들이 바로 보안 담당자가 하는 업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로 딥하게 굉장히 딥하게 누가 경험을 하고 싶다. 금융이면 금융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보안 담당자가 맞는 거죠.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단점으로 다룬 것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여러 군데 이런 것을 돌아다니고 그다음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안 담당자로 있다 보니까 한 곳에 특히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는 여의도에 이렇게 딱 갇힌 느낌? 이제 여의도에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정적이었죠. 연봉도 안정적이었고 뭔가 이제 지원하는 것도 안정적이었는데 사실 그게 좀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컨설턴트의 장점이라고 제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가 제일 클것 같아요. 여러 곳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경험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중에는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